네, 오늘도 코브라입니다. 오늘도 코브라, 예, 데일리 코브라. 자, 회원님께서 60kg 이상 원하셔가지고요. 16T 검사지 나오는 피니온으로 바꿨어요, 어저께. 그 다음에 피니온 바꾼 다음에 보내기 전에 테스트해서 보내라고 얘기하셔가지고, 자, 테스트 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직진 위주로 할 텐데요. 먼저 드리프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. 자, 코너가 있는 이렇게 코너가 자기 때문에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. 갑니다. 자, 턱으로 조정하고 있어요. 턱으로. 빠른가요? 조금? 기본 코브라보다 조금 빠른 것 같아요, 진짜로. 오우, 그쵸? 미끄러지는 게 이게 드리프트가 되려면요. 조정이 잘 되려면은 이게 지금 그립이 어느 정도 좀 부드럽게 되면서 되는데, 솔직히 이 아스팔트가 약간 꼼보처럼 돼 있어가지고 좀 그립이 좀 좋은 편이에요. 자, 미끄러지죠, 그쵸? 미끄러지네요. 자, 서브워드 좀 빠르면 좋죠. 오! 빠르게 주체를 못하겠는데요? 너무 빨라가지고. 부드럽게. 코너를 두고 싶은데 앞에 확 돌아버려요. 그쵸, 브레이크 잡고. 손 놓고 브레이크 잡고 살짝. 직진. 오, 빠르게 되게 빠르네요. 아, 그쵸. 그니까, 코너를 틀려고 하면, 그니까, 천천히 해볼게요, 천천히. 자, 보통 이제 주행은 이렇게 하죠. 딱 오면서 코너를 틀면, 코너가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되시는데, 이렇게 틀 쪽으로 되면 벌써 확 돌아버려요, 차가. 너무 빠르니까요. 살짝 땡긴 다음에, 어떻게, 땡긴 다음에. 그리고 다시 돌아서. 이거 돌아버려요. 그니까, 제가 코너를, 살짝만 이렇게 빠른 차니까 이렇게 살짝만 해도 확 돌아버리죠, 그렇죠? 오, 빠 돌아버리는데요. 자, 속도를 좀 줄이면 모르겠지만, 지금 상태가 너무 빠르네요. 살짝 뒤에 쓸리면서 브레이크. 아, 그렇죠, 확 돌아버리죠. 어저께 스콜피온 할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. 방금 바람이 느껴졌어요, 발에. 간단한 3분 영상. 자, 주차. 여기는 이제 미끄럽죠. 여기는 콤보 모양이잖아요. 콤보 모양. 콤보인데 여기는 미끄럽잖아요. 여기는 확 돌리면 드리프트 될 거예요. 돌죠. 오케이. 그립에 따라서 어디서 주행하냐 또 완전히 달라요. 자, 여기는 약간 우회탄 미끄러질 수 있고요. 물론 이제 그립도 있어요. 그쵸? 여기는 약간 딱딱하죠. 딱딱한 게 아니라 그립이 있죠. 여기는 그립 좀 그나마 없죠. 미끌미끌하니까요. 하여튼 두 가지의 그립이 있는데, 여러분들 주행하면서 어떤 그립이든지 자,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때 서브가, 근데 서브 문제도 아니고, 이거는 전체 속도 너무 빨라서 나오는 거는 디프에 대한 잠그고 풀고, 그 다음에 센터 디프도 뭐 디프를 채우고,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. 이 안에도 디프트 잘하려면 어느 정도 좀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, 기본적으로 나온 차에서 이 정도 주행한 것도 괜찮고, 그 다음에 16T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 것도 마음에 듭니다. 자, 오케이.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짜잔.